한동안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 몸살을 앓았던 자원개발업계가 탄소중립 시대를 만나면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너지로 손꼽히는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자원개발업계가 맡아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자원개발업계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원개발업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2021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소수 사태 등 최근 원자재 수급 위기와 관련해서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규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필수원료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라고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비롯해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생산 광해 방지 등 광업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광해광업공단이 지난 9월 출범했다면서 광해광업공단은 민간의 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광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핵심 광물과 함께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고 최근 에너지 위기 등 전통에너지 또한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해외자원개발에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재조명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은 자원개발업계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자원개발업계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자원개발업계는 수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전통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수소가 비싼 에너지인 건 맞지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수소가 필요한 이유로 수소의 친환경성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LNG를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원개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소연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맞춰 전통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원자재 시장의 화두로 에너지 위기를 손꼽았습니다. 전통에너지인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철금속과 비료, 요소수 등의 원료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손꼽으면서 에너지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석유 수요 정점이 예상보다 늦게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중장기 국제유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통에너지 투자 부족으로 공급 부족이 심해져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여한 석유공사 법인장, 윤우진 가스공사 차장, 신현돈 인하대 교수, 문현형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장, 박은주 석유공사 팀장, 김지훈 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박정환 포스코 차장, 강정길 GS에너지 매니저, 윤하영 광해광업공단 처장, 심원종 해외자원개발협회 차장 등 10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 14회를 맞이한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은 그간 다양하고
시의적 결혼 주제와 활발한 토론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최근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방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라스고 기후조약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 저감에 대한 목표와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이러한 시도에 반맞춰 탄소 중립 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업계가 힘들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구축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시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어 한국광해공학공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광해공학공단은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광해방지 등 광학부문 전주기를 아우르는 광학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민간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종합적인 광학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광물자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온 제조업의 필수 원료이고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민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요소수로 대변되는 원자재 수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과 자원산업계가 중지를 놓아 상호 협력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에너지 광물 자원 관련 정부 및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현안과 이슈 등을 논의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에너지 자원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 강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서 보듯이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높은 해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 자원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 5월 수립한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융,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자원 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자원 안보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의 경우 희소 분석 비축 일수를 두 배로 확대하고 확보, 비축, 순환의 3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도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2050년까지 자금률 60%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진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해외 자원 개발 업계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자원 개발 산업이 도약하고 자원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